안녕하십니까. 우리 해병대 총연합회를 비롯한 우리 해병대 가족, 또 우리 피를 나는 형제 전우분들, 저는 해병대 총연합회 추진위원장 김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방송 우리 해병대 총연합회 해병대 완전 독립 특집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해병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선배님과 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그 해병대 독립의 선봉주자 우리 후배님, 또 두 분 선배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병학계 46기십니다. 70년에 입대하셨고 우리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을 하신 우리 최장규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를 저 해병대처럼 좀 세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예. 아니, 이 양 해병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우리 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그 해병대 현재 그 독립 운동, 예, 선봉장입니다. 예, 아니, 잠깐. 예,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아까 적었습니다. 예, 아들 셋이 있습니다. 예, 해병대가 되어라 해서 해성이. 또 해병대를 빛내라 해창이. 오. 또 해병대를 강하게 만들어라 해강이. 와. 아들 셋이 해병대 해자 돌림입니다. 아. 우리 김현진 후배님 나오셨습니다. 해병. 네, 반갑습니다.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그 밴드를 지켜주시는 밴드의 악동, 무셀 틈 없는, 예, 경비태세, 항상 욕먹고 계신 우리 이상필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선후배님 여러분, 또 악동이 나타났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해병대 총연합회와 우리 해병대의 어떻게 보면 미래죠. 이 저희가 추진한 일들이 잘 되도록 마무리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실 우리 심희섭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예, 필승 465기 심희섭입니다. 이렇게 살짝에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바로 입대하는 기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해병대 총연합회 방송 그리고 홈페이지 아주 잘 나가도록 그리고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해병대 완전 독립, 예, 특집 방송입니다. 예. 예, 분위기가 좀 무거울 텐데, 예, 두 분 이상필 선배님하고 우리 심일 선배님께서 또 재밌게 잘 이끌어 주시라, 예, 믿습니다. 잘해 주실 거죠? 아이, 그럼, 예. 그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이 그 대한민국의 해병대와 같은 그 육전들을, 예, 지금 우리 독도를 놓고 우리와 항상 그 마찰을 빚고 있는, 네, 육전대를 지금 제4군 개념으로, 예,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병대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그 원정군단 개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그 보병사단, 그다음에 항공사단, 그다음에 지원단까지 해서, 예, 함께 움직이는. 보병사단이라고, 예, 하는 것보다는 상륙사단이라는 것이 상륙사단. 맞죠. 예, 예. 일개 상륙사단, 일개 항공단, 그 이대로 지원하는 군수지원단. 이게, 예, 예, 모여가지고 MEF라고 합니다. 예, 예, 예. Marine Expeditionary Force. 예, 예. 예전에는 MAF, MAF였습니다. 그거는 Amphibious Force, 상륙군단인데, 예, 지금은 원정군 개념으로서 MEF, MA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선진군 체제로 해병대가 어떤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부대로 육성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 여러 열강들 사이에 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네, 예, 우리 해병대 총연합회, 우리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대한민국 국방력으로, 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오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참 지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데, 뭐 메르스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제 해병 정신으로 우리만이라도 좀 해병 똘똘 뭉치자고요. 아, 예, 예, 좋습니다. 메르스가, 예, 두르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저 해병대 출신, 영원한 해병이죠. 오늘, 예, 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머리가 아주 특이하게.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우리 해병대 정신을 좀 더 각인하고, 예, 예, 지금 우리 메르스가 뭐 전국을 강타해서 많이들 긴장하고 있는데, 예, 해병대는 무적해병 아닙니까? 예, 예, 무적해병은, 예, 귀신도 잡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제가 좀 쌈박하게 깎았습니다. 예. 예. 상륙 돌격행이라고 하죠. 예, 다음번에, 예, 제가 좀 더 쌈박하게 위에머리까지 좀 상륙 돌격.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라고 봐야죠. 예, 군대에서 저희들 지휘관 역할을 해주셨고 또 평생을 그 해병대 발전과 또 그 독립에 혼신의 열정을 쏟으셨던 우리 최장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우리 장교 출신 분들이 이게 뭐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이 전우회 생활을 잘 안 하는데 지금도 전우회 그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맞으십니까? 예, 지금은 서울연합회에서 제가 정책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 사병 출신들 대다수의 우리 그 해병대 가족들이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잘 모르는 게 뭐 장교분들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는 어디입니다 해관입니다 아니면 해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병대 장교를 설명을 하려면은 통합 이전과 통합 이후로 구분을 해야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73년 이전 이후. 예. 예, 예. 73년 이전에는 해병대 교육기사령부안에 해병학교라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예. 그 해병학교에 입교하는 후보생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장교를 우리가 간부 사관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거기에 비해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으로 가는 해상병과 해병대를 지원하는 상륙병과가 구분이 돼가지고 해병대 온 사람들이 해사 출신 해병대 장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크게 두 구분이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해병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 사관 후보생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관 후보생 제도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육 차단에 있는 교육단 본부에 장교 교육대에 들어와가지고 예, 예. 12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6주를 받았었는데 예, 예. 12주 교육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고 아 그럼 말 그대로 저희들 신병 교육을 12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군 기초 교육 예. 그래서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예.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초등군사반 교육을 4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예, 예. 실무에 나가는 지휘관이 되는 거죠. 아 현재는 예. 이런 교육들이 지금 우리 그 교육단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장교육대가 처음 생기고 저도 우리 장교육대 구대장님들 네 분 2기 분들 네 분을 회사 출신이었는데 네 분 다 예, 교육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들도 굉장히 큰 자부심.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교 교육대가 생기는구나라는 자부심. 뭣도 모르면서. 예. 그나마 포항 우리 교육단 본부에 장교 교육대가 생겼으니까 다행이지. 예. 또 그전에는 진해 해군 장교 교육대에서 상륙병과 함정병과 해가지고 진해에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나마 진해에서 받았다는 건 해군 훈련소에서 받았다는 건가요? 해군 그 OCS 교육 과정에 예. 해병 장교 교육 과정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곳에서 소위 임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해 포항 교육단이 생긴 이후로는 장교 교육대가 신설이 돼 가지고 지금은 후보생 과정과 초등군사반 과정을 다 포항에서 받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아, 선배님 예. 생각하시기에 우리 그 장교분들의 그 해병대 스피릿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해병대 훈련소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스피릿이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훈련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가서 보드를 탄다고 해병대가 되고 또는 낙하산을 탄다고 특전사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해병대 훈련소에서 뭘 하나 배워도 자 총검술 안에 무슨 스피릿이 들어 있고 집총체조 안에 스피릿이 들어 있고 예, 우리 해병대 훈련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장교들의 스피릿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교 교육대 예. 구두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장교 교육대 거기도 예. 마찬가지 개념.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후보생 교육을 받으면서 구두장인 선배 장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면서 아 우리는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 강인한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신병으로서 DI처럼 예, 그러한 그 구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구대장을 보고 배우면서 일단 장교가 되고 사실은 실무에 나가서
실면 나가서 선배들한테 뭐 옛날로 옛날 말로 하면 기습받다죠. 예. 요즘은 뭐 기습받다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선배들로부터의 그 무언 유언의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해병 정신이 함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희와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와 같은 어떤 그럼요. 예, DNA 마찬가지죠. 예, 예,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이상필 선배님 뭐 여쭤보실 거 혹시? 아, 그 우리 평상시에 그 우리가 다른 타군과 다른 것이 해병대는 이렇게 그 우리가 연관급 장교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해병대 서울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 지금 같이 활동하죠. 저는 홍보국장인데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편안하게 무슨 대령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아, 우리가 선배님, 네, 맞습니다. 부배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도 오시면 또 똑같이 선배님, 후배님 하세요. 이게 예. 해병대만이 갖고 있는 예. 그 자부심입니다. 이게. 아, 왜냐하면 예. 타군들은 그렇게 부르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대화도 못합니다. 아 여기 진행자분들 계시지만은 아마 그런 경험 못하실 거예요. 근데 해병대의 자부심은 아 선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도 홍케이 어 후배님 오셨습니까? 이거 받아줘요. 아 그렇습니다. 해병대만이 예. 갖고 있는 그게 바로 해병대 DNA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버님 뻘이시죠. 혹시 줄 받다 맞는 건 아니죠? 아 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선배님 예. 이거 확실하죠? 아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 역시 우리 그 저 예. 병으로 치면 뭐 백자 군대 선배들 보면. 선배님 외에는 네. 다른 말이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줄받다라는 말은 뭘 줄받다라고 그거 우에 저기 뭐 우에서 최고 고치별로 네, 때리면 그 밑에 또 때리고 때리고 기수받다는 뭘 기수받다는 뭐 기수대로 다 쓰라는 거죠. 아, 저희 때는 기수대로 맞는다 그래서 제가 195 예. 195 우리 심희섭 후배님은 그 줄받다 우리 맞아요 맞았죠. 아우 네, 엄청 밤마다. 맞았죠. 네. 아우 뭐. 미안합니다. 아, 왜 이렇게 꼬나박하는 시키고 아, 기술 차이가 참 별로 안 나시니까 예. 같이 군대 생활을 하시고 뭐 같이 맞고 같이 굴러고 같이 아유, 했으니까 제가 좀 더 맞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는 기습 받다 이런 거는 병들 간에만 있는 것으로 아마 아닙니다. 아, 저희는 그 장교분들 다 봤습니다. 응? 우리 봤습니다. 그 목격했습니다. 장교들도 예. 엄청난 기습 받다를 맞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도장 처음 나갔을 때는 하루라도 선배들의 집합을 안 받으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언제 부를까 싶어가지고 예. 한 대 맞고 나면은 아 이제 자자 하고 편하게 잘 정도로 정말 해병대 특유의 기습 받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 없지만 우리 예.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분대장들 뭐 늘 밤마다 그냥 집합해서 아, 맞고 하는 거죠. 실감을 했는데 하침이라 그래서 하사관 침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또 저녁 때 퇴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아, 군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 우리 사병 선배님들은 그래도 피곤하니까 주무시잖아요. 네. 밤에 선배들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밤에 잠을 안 자요. 정말 미치겠더라고. 밤새도록 라면 끓여드리면 그 쿠커라 예. 그러죠. 그 예. 휴지를 닦는 거. 예. 이런 쯤에 오면 우리 후배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 백령, 후배님 시대. 예, 예. 저는 저 백령도에서 그 근무를 했는데요. 뭐 팔도 두 번 부러져 봤습니다. 아, 예. 왜 맞다가? 예, 그렇습니다. 왜 머리 강목으로 했습니다. 머리 크다고. 예, 아니 지금 철모가 안 맞게 생겼어요. 지금 이상규 선배님 작아 보이셔. 예. 머리가. 아니 갑자기 지금 예, 이상규 선배님 그때 커 보이셨는데 지금 옆에 수련소에서 그 철모가 안 맞아서 그 내피를 빼내고 썼는데 아 철모만 그 교 예 교관님이 그냥 그 개머리판으로 다이렉트로 치는 바람에 아, 예. 교관님 누굽니까? 누구 제신화 제신화 김대남 김대남 뭐. 제신화 서대장님입니다. 예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셋이 머리 아 우리 지금 듣고 있으면 빨리 반성하세요. 예 예 아니 저 뭐 예, 저희 때는 사실은 그게 예,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저 개머리판으로 철모를 이렇게 사실 내피가 안 맞아서 빼고 있었다는데 통상적으로 내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때리는 아, 그럼요, 그럼요. 내피가 없는 상태 네. 그대로 맞았으니까 이게 생방송이니까 한번 저기
저처럼 머리 큰 예. 우리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예. 국방부 장관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네. 모자가 정책대용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큰 사람들은 정말로 있습니다. 힘듭니다. 예. 모자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쌓아보겠습니다. 이거 정책 제안 들어갑니다. 이거 혹시 네. 머리 크면 다른 것도 큰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예. 발이 그 280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발 얘기한 거예요. 발이 제가 손발이 크다 보니까 신발이 없어 그때는 미군들에게 나눠주는 그 보급 물자를 구해가지고 예. 신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엎드려 퍼쳐 한 달이 들어 두 달이 달 때 워카가 무겁다 보니까 아. 예. 올라가 남들보다 두 배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겨울에 이제 야간에 이제 훈련 나가거나 이제 뭐 그 나갈 때는 또 우리 방 하나가 없어요. 예. 아주 이게 그렇지 특대 용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도 큰가? 아니면 다른 것도 큰가? 하여튼 뭐 끝나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독립운동 1차다, 2차다, 뭐 3차다, 4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배님들이 해오신 그 빛나는 전통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이어온다고 생각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선후배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저 해병대의 모군 원상 회복 운동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맞습니다. 뭐였죠? 예, 모군 원상 회복 운동. 예, 원상 회복 운동을 처음부터 해오신 우리 그 최장교 선배님으로부터 예, 일단 그 내용들을 잠깐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사실 원치 않게 1973년 10월에 예. 해군과 통폐합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부는 없어지고 예. 해군 본부의 일개 부서 해병 참모부로 격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통합이 아니라 귀속돼 버린 거네요. 그냥 통합은 합쳐진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그 밑에 예. 귀속된 거. 예.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제2 참모 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격화가 되었고 예, 예. 그렇게 지내던 참에 현역은 역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예, 예, 맞습니다. 선배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그렇다면 원래 대장이었는데 계급이 호스타 대장이었는데 그러면 중장으로 격화가 격화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귀속되면서 사령부가 네. 해병 참모부가 되듯이 사령관이 포스타에서 네. 삼성 중장으로 내려와서 2차장이라고 그랬죠. 2차장이죠. 그래도 말이 됩니까? 예, 2차장이죠. 그래서 참 정말 통원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소주도 많이 먹었죠. 예. 예. 그러다가 그나마 그때 군대 생활을 하고 계셨던 현역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예. 그나마 그다가 박구일 사령관 당시에 예.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면서 예, 예. 대통령 직선제를 뽑게 됐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표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예비역들이 모여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당신을 우리는 지지할 테니까 우리 모군 해병대를 제발 좀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예, 예, 예. 탄원을 하기 이르러가지고 작아나마 미니 사령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방동 해군본부 옆에 조그만 해군병원에다가 해병대 미니 사령부를 짓게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대 당시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예. 뭐 1차 독립 뭐 원상회복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10년 후인 97년도에 본격적인 모군 원상회복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연합회장, 지회장들이 해병대 사령부에 쳐들어가서 해병대 사령부가 그 당시는 바라는 대로 와 있었습니다. 예, 예. 10년 만에 예. 대방동에서 바라는 대로 왔죠. 바란 해병대 사령부 문 앞에서 해병대 지휘 관리 개선을 해달라고 그 팀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 전도봉 사령관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정확하게 그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예. 그 자리에 모인 대표들이 사령관 면담을 해가지고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현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예, 현역들은 나라를 잘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 해병대가 현역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결코 뭐 우리 해병대가 썩어서가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 예비역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찬 위원장이 다시 새로운 모군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의 그 힌트를 드린다면은 예, 예. 97년도에 저희가 모군 원상 회복 운동을 할 때에는
현역 내지는 해군 더 올라가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급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모건원상회복추진본부장 위원장을 하시던 전송환 당시 위원장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 그러면은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입법을 하자. 예.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전국 293개 지회장 포함 뭡니까 저 전우들 도 광역시 도 연합회장들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예.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 예. 그 지역 국회의원이 해병대 독립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각서를 받아와가지고 그 각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그 해병대 독립을 지지한다는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48명이 모였습니다. 예, 예. 그 48명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예. 이 대목에서 우리 그 국회의원님 중에 여성 국회의원인데 정미경 국회의원님이 대단하신 해병대 독립법안을 발의해서 그 깡으로 결국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수정 보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야, 적시 우리 남자들보다 뚝심 있고 해병대에 관한 사랑이 깊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왜 해병대가 필요한가 강한 해병대가 필요하다는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저희 참 부끄러운 거죠. 예, 이번에 여자분이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쯤에서 또 우리 그 충남도의회처럼 예, 새로 강원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독립법안 발의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는데 한번 연결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예, 예. 시간 어떻게... 예? 아, 예. 예. 지금 노래가 좀 짧아요. 노래 두 곡을 듣고 예. 그 사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요.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병대 여군 해병이 될 수 있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여군 명예 해병. 예. 예. 이제 재밌을 겁니다. 예. 노래를 두 곡을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성현 의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성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필승.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들 잠깐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때 예. 도우에 가서 만났죠. 이상필입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예, 예. 아, 예. 아, 제가 저번에 잠깐 만나 뵙고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 우리 해병대 출신들의 어떤 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네. 하실 일도 굉장히 바쁘시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으신데 저희 그 해병대 독립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드렸던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방력의 큰 문제로 봐주시고 네. 예, 뜻을 이렇게 좀 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광역의회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서 무슨 네.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그 강원도 의회에서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결의를 추진하게 된 예. 계기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 그 80만 해병 전우들한테 좀 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강원도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해병대에 소속이 돼서 그 나라를 분들이 예비역들이 많이 계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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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만났고, 예.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남북이 중단된 상황에서, 예.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가장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중에서 그분들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한 그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방청을 하게 됐고, 또한 이 완전 독립 축구권에 대한 부분이, 예. 아마 우리나라 전, 뭐, 해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저 또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 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현재 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메르스 사태라든지, 뭐, 또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뭐, 가뭄에도 많은 또 힘들어 하는데요. 예, 예. 사실 이런 부분보다 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이 안보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예.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 옛날 역사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큰 일이 생긴다면은. 예. 지금 4군 독립체제의 4군으로서 우리 해병대가 완전 독립돼서. 예.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동 전력 부대가 된다라면, 예. 뭐, 안심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예. 이 부분을 좀, 뭐, 믿고 뵙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해병대의 완전 독립으로 인해서, 예. 예산이나 인사, 그리고 작전권, 이런 모든 분들이, 예. 모든 부분들이, 예. 해병대 완전 독립이 이루어져야만, 예. 예, 그 부분이 좀 충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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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드리죠. 사실은 예. 그 해병대 완전 독립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라를 네네. 지키고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네네. 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해병대 출신 의원들까지 다 설득해서 어떻게든 발의를 네. 하겠다고 아. 예, 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예. 예, 기억이 나는데 이번 19일 날 저희들 예, 예. 예, 너무 많이 가면 부담스러우시다고 30명 예, 정도만 좀 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저희 꼭 그 30명 인원 예, 예, 예. 가서 최성현 의원님 앞으로 하시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예. 저희들 예, 모두가 힘을 예. 합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의 의원님들이 예, 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예, 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일 날 본회의에 이제 건의해야 된 부분이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 강원도의회는 해병대 계신 분이 한 분이 빡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예. 다른 부분보다 해병대가 완전 독립돼서 예. 우리나라의 안보를 좀 권위 지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들한테도 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말이자로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다 보면 지금 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법을 잘 바꿔서 네, 국방력도 강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의미인데 어, 지방의회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앙에서는 어, 뭐 타군들과의 어떤 그 인과관계 그다음에 뭐 예, 로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예, 움직이질 네네.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 같이 어, 광역의회지만 제가 뭐 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낮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뜻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주시면 이게 네네. 지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예, 법도 맞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300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예. 그 부분은 아마 뭐 나라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신천 지역의 김진태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예. 워낙 뭐 안보와 이 전북 세력과의 싸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예. 이 해병대 안전 능력에 대해서 전혀 반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아, 거가 예. 우리 방역부터 시작해서 예예. 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의원님 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네, 어떤 네. 포부나 그 목표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예 시간 잠깐 예 하려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이제 초선입니다. 예. 강원도의 광역의원이지만 춘천 출신의 의원이고요. 예. 이제 그 초선의 마음이 1년이 흘러갔는데 예. 이런 부분 이제 뭐 해병도 안전 독립구안에 대한 문제도 사실 도민의 문제일 수가 있고 예.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민의 사항과 건의 사항도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그 광역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좀 어 객관적으로 어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4년의 임기 동안 정말 도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한치의 어떤 오해와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예, 박수 한번 더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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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어머님 거기 네, 그 춘천에 또 지역구를 두셨으니까 네, 네. 그 저희 춘천 그 지역 해병 전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허통촌 네, 네. 선배님도 지금 계십니다. 아, 아 늘 어, 우리 그 선배님께서 의원님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의원님 저희들 네. 그 금요일날 가서 예, 웃는 얼굴로 네네.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아, 예, 힘내세요. 예. 야, 이런 분이 왜 광역의회에 계실까요? 국회로 안 보냈고. 그렇습니다. 야, 이런 뚜렷한, 아니, 이게 네.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예, 뚜렷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큰 물에서 정치를 예,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해병대를 안 나오셨는데도 대화를 해보니까 예. 해병대처럼 아주 강한 그 안보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요. 우리 민간인들 차원에서 민간이 딱 우리 국민들이 민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색에서 이 안보의식을 고취할 예. 수 있는 것은 해병대는 막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예. 타군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감동시키는 아니, 타군들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예, 아니, 저희가 모를 뿐이지 뭐, 예. 아니 우리가 해병대만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예.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까지 위한 일이라고 예. 생각을 우리 국가가 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목숨을 초계같이 아, 버릴 각오를 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예. 나올 때 요즘 군 인식표라 그러죠. 예. 군번추를 그냥 그 진해 앞바닥에 다 철로변에 다 던졌습니다. 예. 철로변이 반짝반짝반짝 했어요. 아. 왜?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야 예. 너희는 이미 국가에 목숨을 바쳤는데 예. 무슨 이 인식표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죽었나 아니 이미 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인식표가 없습니다. 아, 그 의미가 선배님 때는 또 그런 의미였군요. 예, 저희는 예. 이제 그 인식표가 왜 사람이 전쟁 나갔다 죽으면 이빨 사이에 예, 원래 용도는 그건데 다 있죠. 예, 용도는 그건데 예, 그거 없어서 저희 때는 사실은 그걸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어, 뭐 해병대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린 절대 그 부상자든 시체든 거기다 놓고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인식표가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예, 이제 그런 강한 믿음. 예. 예, 그게 이제 전투력의 근간이라고 예. 배웠거든요. 우리 때는 예. 목숨을 갖다 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굳이 이름을 알리지 않겠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예. 우리 해병은
말없이 예, 간다. 희생정신. 예, 희생정신이죠. 어, 굉장합니다, 저도. 아, 그때 그 그냥... 던질 때 느낌. 예, 아직도 그 짜릿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름을 안 밝히고도 내가 해병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도 뭐 나 네. 당당하고 후배님 때도 네. 그 인식표를 차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나요? 예, 백령도에 들어갈 때 예. 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야, 아~ 우리 아~ 바다에서 인식표 다 우리 바다에. 백령도 옆에는 그 심청이가 사는 저, 인당수가 있는데 인당수에다 던졌기 때문에. 예. 아, 예. 그 심청... 전통이 언제부터 내려온 거죠? 우리 뭐 이제 오래된 글쎄, 전통이기 뭐... 때문에. 예. 선배님 때도 인식표를 안 차고 다녔습니까? 우리는 아예 인식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장교분들은 그게 없습니까? 아니죠. 인식표가 원래 인식표는 있는데 다 지금은 예. 되죠. 똑같은 예. 개념이죠. 예. 예. 해병이라 뭐 하면 누구나 인식표를 네.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예. 예. 우리 저 아까 그 전화 연결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최장교 선배님 말씀을 다 못 들었는데 우리 해병대가 꼭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예. 간결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예. 97년도에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의원 입법을 철회하고 예. 국방부의 차관부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우리가 100을 요구했을 때 100을 다 받지는 못했고 80%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김동진 국방부 장관이 100%를 다 못 들어줘서 미안한 데 대한 사례로 해병대 사령관은 당연직 국군서열 중장서열 1번이다 아,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도 독립 원상회복운동은 계속되어져 오는 참에 예. 항공병과 설립, 기타 정원병과 설립 등등 많은 일을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 우리 해병대 사령관께서 예. 좀 더 우리 빨간 명찰 색깔과 같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 이 본인에게 부여된 해병대 지휘권을 100% 맞습니다.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예. 할 수 있게끔 이게 해군사관학교 선후배라는 묘한 그 관계 예. 더 나아가서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선배 추천해서 예. 대통령 물론 임명합니다. 그렇죠. 추천권을 예.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학적인 관계에서는 사령관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예.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해군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예.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인사추천권을 상향조정해서 합참부장 내지는 국방부 장관에게 그걸 돌려주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좀 더 편하게 해병대를 지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예. 예. 우리들이 바라는 제2의 모건원상 회복운동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의 목적이죠. 우리 김진찬 위원장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리 독립을 예. 주장하는 예.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68년도 그 12월 30일 날 그 이전에는 해군 참모 6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해군 참모 총장하고 예, 예. 그다음에 공군 참모 총장, 예, 예. 해병대 사령관은 전부 다 중장이었습니다. 별 세 개란 얘기죠. 예. 예. 유일하게 예. 육군 참모 총장만 전부 다 중장이었습니다. 예. 예. 육군 참모 총장만 대장으로 예. 예, 66년도에 그 대장 진급으로 돼 있고요. 예. 예, 69년 1월 1일 날 예.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 총장, 공군 참모 총장 예. 그 퍼스타 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돼서 예. 그 대장 진급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 사령관 현역 사령관님은 절대 그 선배 그 사령관님들의 어떤 전통과 그 그런 부분을 그 긍지를 가지시고 그 거기에는 뒤에는 우리 사령관님 뒤에는 우리 80만 예비역이 그 뒤에서 사령관님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니까 해병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그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을 그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현역들이 예. 해나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저희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예. 일들이 있고 그런 예. 거죠. 예. 그 중요한 것이 현역 그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우리 최장교 선배님 말씀했듯이 정말 그 해병대 강한 우리 사병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 정말 그 권한대로 예. 눈치 보지 말고 예. 내가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정말 멋지게 근무하다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역대 사령관님 중에도 예.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또 여기서 한번 조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전도봉 장군님 같은 경우는 예. 충분히 그 해병대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그 또다시 사령관님이 한다 그러면 예. 내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해병대에 주어진 막강한 그 권한과 임무를 예. 독자적으로 좀 했으면 제가 지금 현역 사령관님께 바라는 부탁입니다. 예, 예. 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럼 우리 예, 한번 예. 힘찬 박수 합시다. 예, 예. 예, 격려의 박수 보냈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예. 그게 사실은 저희가 그 힘이 되드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예 힘이 되드리지 못하면 예, 억지로 하라고 미는 꼴밖에 뒤에서 안 되죠. 우리가 있어줘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의 노력. 예,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일단 순검 폐지. 우리 해병대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예, 일이 전통. 예. 이자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예. 그 이어온 전통인데 예. 또 또한 최근에는 저 해병대 1사단 예. 의장대가 의장대 예. 예. 많았죠. 아무런 그 말도 안 되는 국방부의 예.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해체가 된 거에 대해서 아니, 너무 그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억울합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예. 우리 해병 상륙사단을 육군 1개 보병사단하고 동일시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어느 육군 어느 사단에 우리와 같은 LVT 탱크 155mm 항공지원 같은 이런 그 상륙사단 규모의 사단이 육군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 뭐 포항 제1상륙사단을 육군 1개 사단하고 동일시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그 네. 어불성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이게 1개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단 전체가 다 들어가 그렇죠. 있고 포항병원이 있고 해군항공단이 있고 해병대의 그 엄청난 직결부대입니다. 예. 그리고 신병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의장대가 사령부에만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또. 지금 그 현역 네. 그 포항 의장대는 뭐 거의 동호회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니까. 아.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네. 그 우리가 솔직히 의장대가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 공식 네. 명칭이 의장 동아리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동아리가 동호회지. 아, 이거. 아니 해병대가 해병대 1사단 그 포항의장대가 해병 동아리가 뭡니까?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목숨을 필요하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도 지켜야 되는 건데 동아리가 뭡니까? 자, 우리 이게. 의장대 역할이 있잖아요. 의장대가 얼마나 그 군 사기를 높여줍니까? 사실 그럼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전시나 비전시나 똑같이 준전시에도 용기를 줄 수 있는 필요합니다. 이게 해병대 모양을 밖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의장대의 어떤 모습들이 따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꼭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 이 군관민 그 관계 예. 유지를 예, 그렇죠. 하는 데는 가교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예. 예. 그 의장대 해체 그 사유를 국방부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정확한 이유는 그 삼성 장군 예. 예. 중장 이상의 부대에만 의장대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예. 그렇다면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냐? 예. 최근에 그 해체 이전까지 직무유기 상태로 해병대 1사단 의장들 계속 창설해서 네. 지금까지 놔뒀으니까 네. 니네 다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죠. 핑계를 여러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니 그 간단히 꼬나박 네. 한번 시키면 되나. 아 너무 간단합니다, 그거 진짜. 예예 네. 예, 맞습니다. 또 이 순검 또한 순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일본 자위대에서 예. 현재 육해공군 앞으로는 또 아까 막 초기에 멘트해 주신 네. 그 해병대 창설될 육전대 그걸 네. 포함해서 전부 다 그 점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하고 그 약간 쓰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 어떤 모든 우리 순검의 어떤 저 내용과 그런 거는 다 동일치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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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김현진 후배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 국방부인가 거기서 네. 왔던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훑어봤는데 보니까 타군의 점호와 같은 문화다. 단지 말만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어 문화 자체는 그 말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때 순검 때는 쌍코피 터뜨리고 밤새도록 우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문화거든요. 언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네, 그 발음되는 네. 그 자체가 전통이고 문화죠. 근데 이 그 사람들 입에서 같은 문화인데 말만 다를 뿐이다라는 건 이건 언어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궤변들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동질성이 사라지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내용이 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자체는 타군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뛰어나든 예.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든. 예. 근데 이걸 동일시 시킨다 그러면
지금 그 합동군 체제로 유지하는 전 세계 그 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예. 좀 따로 운영을 해야 경쟁도 되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합동군 체제의 장점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좀 나중에 해야 될 거 좀 우선순위 좀 정한다고 한다면 예, 예. 4군 체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순검 예.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또 아닐까요? 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 작은 예. 것을 함께 한다. 하면 예.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령관이 결정만 하면 예. 우리 부대 자체에 순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요. 따라가다 예. 보니까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 자꾸 예. 지금 뭐 게리슨 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가 예. 굳이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를 예.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느냐.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비슷해지는, 그 예. 예비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예. 지금 이게 우리 밖에 나와서 전역했을 때 그 호적에 올라간 우리 병력법, 예? 그 군내 병력법 아닙니까? 예. 그게 해병대 표기만 단독 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예. 해군을 사실은 원치 않는데 왜 원치 않는 걸 자꾸 하는지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 해병대가 쓰는 말은 일맥상통해야 예. 그 전통이 이어져요. 문화전통 예.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원상회복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현진 후배님 예. 우리 사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예. 봤습니다. 예. 머리도 커서 잘 보입니다. 예. 그거를 한 번 더 그 사진을 자, 그걸 한 번 더 했던 실전에 대해서 예예 예. 아, 지금 보면 너무 어렵게 법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딱딱하고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예, 말 주변이 없지만 예.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해병대는 그 직제령 부대로서 그 국군조직법 제14조에 예. 그 표기가 돼 있는 법적으로 그 돼 있는데요. 그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4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직제령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육군 작전사령부하고는 해병대 사령부는 한루가 딱 이 완전히 예, 틀린 예, 체제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고 그 해병대에는 또 군령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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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령이라 하면 전시 명령을 말하는데 그 대통령, 그다음에 예. 합참의장, 그렇죠. 그다음에 예. 해병대 사령관. 예. 그다음에 해병대 사단장 예, 명령이 예, 들어가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정이라 하면 평시 명령입니다. 예. 대통령, 국방부 장관, 예. 합참의장, 예.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 예. 해병대 사령관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말이 좀 아니 근데 사실은 군정에서도 군정에서도 우리가 해군 밑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전쟁이 아닌 네, 맞습니다. 평시에 우리가 그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긍심이 없어지고 국방력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군으로부터 예. 분리 독립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이유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정확한 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예. 안 하느냐 예. 못 하느냐 예. 이것이 우리가 분리 독립에 대한 이유죠. 예, 예, 그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원상 회복 운동을 지난 42년간 간단없이 해왔고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 지휘관의 의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명실공히 해병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의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아무리 해주고 열심히 해도 예. 권한을 가진 사령관이 그걸 의지를 천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직도 저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가 사령관에게 그런 권한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됐는데도 아직 독립되지 못한 그런 맛 단계에서 멈추고 있는지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한 그 진급 심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에서 예. 늘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유가 성립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령관이 어떤 그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육해공군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병대는 인원수도 작고
예산도 작은데 구태여 사성장군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병대가 완전 독립부대로서 규모를 갖추고 작전을 하려면 사성장군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우선 73년도 통폐합 때 빼앗긴 우리 해병 항공단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해군 가지고 있는 해군 항공단이 전신이 해병대 항공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 2, 4단에다가 양계 제1, 제2 항공단을 두고 양계 항공단을 총괄 지휘하는 항공사령부를 준단 말씀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 73년도에 빼앗긴 미해병대에서 우리한테 준 게 맞습니까? 초창기에?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3년도에 빼앗긴 진해 교육기지 사령부를 되찾아가지고 다시 우리 해병대 교육기지 사령부를 진해다 만들고 장군 직위로 보임한다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당연히 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방 우리 저 김진찬 위원장께서 뭐 말씀하신 거 일종의 여담으로 뭐 흘러간 얘기가 됐습니다만 미 해병대에서 전투 헬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종으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과거에 사용해오던 그 코브라 헬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이걸 폐기 처분할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폐기 처분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형제 해병인 한국 해병대 사령관한테 우리가 이 헬기 48대를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운영하겠느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해야죠. 이거를 사령관이 총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총장 말씀이 너희가 상륙 훈련할 때 필요할 때는 우리가 너희를 태워줄 테니까 이 너희는 이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 헬기 장도 없고 병력도 없으니 이걸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너희는 훈련 때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해병대에서 얘기가 없었던 일로 하자. 안 주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 해병대가 정말 용감 무쌍한 해병으로서 우리가 항공대가 제일 중요한 것이 CAS, CAS라고 하는 겁니다. 예. CAS는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파일럿가 빨간명찰 단 해병일 때 근접 항공 지원을 하면서 육상에서 전투하는 우리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쥐새끼 한 마리까지 그렇지. 잡듯이 근접 지원 항공을 하는 것이 빨간 명찰인데 그렇죠. 다르죠. 예, 똑같은 해군 비행기를 운전하더라도 파일럿가 그렇게 근접 항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래서 우리 해군 항공단이 해병대 항공단으로 명실공히 우리 그 빨간 명찰의 파일럿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똑같이 비행기를 몰더라도 어떻게 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육상 전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항공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육상 전투를 모르는 해군이 파일럿가 돼가지고 우리 육상 전투를 지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동질성이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저 박근혜 대통령께 님께 그 한번 말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 1973년 10월 10일 날 해병대 사령부를 경제적인 이유로 해체를 했는데 그렇다면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 퇴임하시기 전에 해병대 원상회복이라는 말 그대로 간단합니다. 원래대로도 아니, 해체 거죠. 이전 해병대 대장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이었고 아까 그 국군 조직법 국군 조직법에 보면 우리 사군으로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3사단 서해안에 창설해 주십시오. 그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서산에는 그 뭐 대기업 뭐 특정 기업 대기업이지만 서산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 저렴하게 임대를 받는다면 아니 임대나 또는 나라에서 구입해서 한다면 지금 뭐 제주 해군 기지처럼 그런 어떤 부대를 만들면서 그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서산이 제 나와버린데 제가 뭐 지역에서 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사단을 만들어서 유사시 서해안에서 또 동해에서 또 육지에서 동시에 해병대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세련되진 않았지만 박수를 받을 만해요. 박수 받을 만해요. 맞습니다. 우리 그 해병대가 보면 국가 전략 기동 무대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는 부대입니다. 해외 파병도 보내고 그러면, 국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 자 육군이 필요하다면 여기 지원도 해주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급 병들이기 때문에 그 이 저기 급여가 좀 적습니다. 예, 예. 운영비도 적게 들고 부산이 경제관념까지 확실한 아니 그리고 예. 앞으로 우리가 예.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정말 우리 전력을 극대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통일 이후에도 통일 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변이 누굽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아, 맞습니다. 전부 예.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예. 우리 군이 결코 과소평가돼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예. 분단 이후에 통일 이후에는 지금 분단 시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머리 숫자는 필요 없지만 예, 더 강력한 예. 군대, 즉 해병대 군대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우리 해병대가 이런 정도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실무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만 보여준다면 예. 지금 통일이 미래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최 선배님이 딱 하시는 건 통일 이후에도 해병대는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통일 얘기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이상규 선배님. 통일 얘기. 예, 뭐 하나 시작하면 집요합니다. 예. 통일은 대박입니다. 예. 저 마무리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 열띤 토론을 벌여서 네. 자료를 조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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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해병대 현실이라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 국회에서 뽑아서 예, 우리 해병대 사령부 그다음에 해군 저 본부 예, 거기서 다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국가 전략 기동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대가 지금 전 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1.1%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특수목적군 부대들은 장비도 좀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참 현실입니다, 이게. 이 네. 뒷장 보시면 더 화가 나실 텐데 지금 2015년 예산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 저 적 해상 도발 대비 스파이크 진지 추가 신축 비용 15억, 연평부대 전투지원본부 본청 신축 11억, 민간 조리원 확대. 이거 뭐 밥 적게 먹는 건 옛날부터 우리가 예,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말 없이 위험 근무수당 5억. 이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되겠습니까? 서글픈 현실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이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아직도 예, 그때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당시에 우리 그 연평부대 예, 이 방치된 상태. 제가 그 해병대 예.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예. 연평도 이거, 그 폭격 예. 당시에 예. 그 훈 포장이 예. 그 해병대에는 전혀 없었다는 그것도 겁니다. 너무 속상한 전사자 예. 두 명에게만 우리 저 후배들에게만 그 훈장이 수여되고 예. 물론 그 10명의 작전이라고 아마 예. 알고 아덴만 10명의 작전. 예. 작전 거기에는 자 그 해군에서 했는데 예. 해군에서 한 경우는 약 110명 정도가 훈 포장 포함을 해서 예. 대통령 표창장까지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예. 정확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까지 해서 총 110명 정도가 받았는데 예. 우리 해병대에는 연평 그때 그 북한의 그 폭격전에 맞대응을 승전이죠. 예, 예. 승전인데도 불구하고 승전인데, 예.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승전이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자기네들 어떤 입장을 그 어떤 도망을 예. 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전면전이 일어날 것을 그런 이유로만으로 한 것 같은데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죠. 예. 거죠.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해병대는 그 대통령 표창장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네. 지금이라도 그 파편이 바뀌어서 그 사비로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후배들 약 그 10여 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파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술해도 못 뺀답니다. 예. 예, 그런 후배들 보온 처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예. 너 저 보온처에 가니까 너 쉽게 말하면 그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예. 처음엔 의심도 받고 또는 해외에 나갈 때 몸에 파편이 있으니까 많이 의심을 금속탐지. 예, 금속탐지에 걸려서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또 전역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야. 병원에서 그래도 네. 그 해병대 사령부가 와서 또는 국방부가 와서 그 전역증이라도 수여하고 그 치아 해줄 줄 알았는데 우편 통보 왔다죠? 예, 예 아, 등기 우편으로 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예, 네. 전역증이 전달되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예. 또는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 연평도 포격전에 용사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그 전역식을
성대하게 해주고 훈 포장을 다시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가 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번에 다 저 현충원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저 또 이 아, 자리에 예. 오늘 방금 새로운 우리 예. 또 해병대 후배 예, 예. 예,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네요. 또 예, 축하한 예. 자리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가수 전영민이라고 예, 예. 우리 후배님 예. 후배님 뭐 요쪽으로 착한 서세요. 예. 요쪽 뒤에 서시면 얼굴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해병대 선후배님들. 예, 예. 행사 있을 때 많이 불러주세요. 아,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예. 필승해 쭉. 오케이.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저 전영민 후배 노래를 마지막에 어떻게 또 예. 설마 또 생방송으로? 예예예. 예, 예, 예. 음원이 좀 없기 때문에. 예예. 예. 아 음원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어차피 다음 방송은 예. 이제 우리 합정성 스튜디오랑 옮겨가니까. 예예. 예. 그때 준비를 해서 한번 우리 예. 출연을 한번 하시죠. 예그러시죠 예예. 예. 제가 마무리. 오늘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예. 저 아까 그 선배님 말씀하신 중에 48명의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 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아,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일부가 된 수용을 거죠. 했죠. 예, 예. 국방부에서 했죠. 예, 국방부 예, 요청으로 예, 수용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당시와 또 우리 그 김현진 후배님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와 지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자연스럽게 군관민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민관군 그래서 예, 우리 민간의 힘이 뭉치기만 하면 군보다 훨씬 더 커서 예. 우리 모군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크게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우리는 영원히 해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건 이런 거야 라는 거. 지금 이러한 현실들을 본다면 예. 예, 그리고 그 속 내용까지 안다면 우리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거 빨리 버리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20일 날 그 19일 날 예, 그러니까 19일인데 예. 예. 저 도솔산 예, 선배님들이 오르신 날입니다. 예. 예, 선배님들이 도솔산 오르시기 전에 야 저거 너무 높아서 안 되겠는데 너무 가파러서 우리 다 죽겠는데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으로 뛰어 올라가셨다면 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앞으로 손잡고 예, 파이팅 한번 하고 예. 예, 해병대의 야, 발전과 예. 독립을 위하여 앞으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